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자, 새해 첫 평일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이제 또 들려왔네요. 첫 번째 월요일인데, 카이도우가, 용카이도우가 뜹니다. 정말 많은 떡밥이 있었는데, 드디어 용카이도우가 뜹니다. 자, 1월 21일 목요일부터 2월 4일 목요일까지. 챌린지 보스 형태인 것 같아요. 한번 영상 보고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자, 보면 일단은 한번 영상으로 쭉 볼게요. 네, 뭐 요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형태고 조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보스전에서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애니나 원작 실물 캐릭터에 가깝게 조금 크기 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기 조정이 됐고, 자, 용카이도 모습일 때 브로브레스 이렇게 써주고, 다시 이렇게 도깨비 형태로 변합니다. 물고기 열매이니까 물고기인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변해서 좀 공격을 하는 형태. 그래서 두 가지 형태네요. 요런 형태로 이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카이도로 변해서 브로브레스를 한번 쫙 범위 넓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쫙 써주고. 그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싸우던 모습으로, 네, 전투를 진행을 합니다. 뭐 요런 형태로 나왔고요. 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그냥 오니가시마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오니가시마가 재현됐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오니가시마는 아닌 것 같고, 그 루피하고 그 카이도우가 첫 번째로 싸웠던 와노쿠니 같아요. 그 카이도우 딱밤 때렸던, 그죠? 루피가 카이도우 딱밤 때렸던 그 와노쿠니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니가시마였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그죠? 오니가시마였으면 지금 한창 전투가 생기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느낌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잖아요. 재밌었을 건데, 뭐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카이도는 정말 잘 나왔네요. 요게 이제 캐릭터로 출시가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용 카이도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 카이도우가 조금 각성한 형태로 용카이도우가 나와 이제 변신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변신해서 브로브레스를 이제 구사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샘플링은 좀 이렇게 드레이크랑 비슷하게 좀 샘플링이 되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게 예상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용카이도우로 캐릭터를 재현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캐릭터 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화면에 너무 차겠죠, 또.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드레이크 형태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이도우로 나와서 뭐 일스를 쓰면은 용으로 변해서 브로브레스를 쓰는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원바로 실방으로, 네,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보스전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하비 채널 친구들과 한번 빡세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용카이도우는 여러분도 저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